손목 자국 만져라 왕을 지키며
자리에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돕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이 사람에게 닫아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감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엘리야라는 사람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신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얘기할 때에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갈멜산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리셨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조건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갈멜산의 한 사건을 통해서 15가지 축복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15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15가지는 누구에 바로 주시냐면 바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15가지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내용 속에 모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생 전반적인 모든 문제가 기도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총체적인 이 응답의 주인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말씀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열왕상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왜 가까이 가야 합니까?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축하라는 말씀은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기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단은 오늘날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말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에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반드시 15가지 주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를 버리고 나무를 사방으로 벌렸습니다. 제단 위에.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나무, 이 제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송아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희생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를 지은 죄인,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물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 사건 때에 제단 위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된 이 제물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 제물 대신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대신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셨습니다. 나무를 벌렸습니다. 동서나무나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제물을 각을 떴습니다. 각을 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전부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는 땅바닥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땅바닥에 뉘어진 이 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몸은 누워졌습니다. 그때 십자가 나무 위에 눕히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온갖 채찍으로 맞으셔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각을 뜬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오늘 갈멜산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를 버린 그 나무 위에 각을 뜬 이 제물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5가지 의미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갈멜산에 희생 제물이 있는 이 제단은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있는 제단입니다. 가장 먼저 제단 수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만 무조건 하면은 응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신구약을 한 군데씩 말씀을 드린다면 시편 50편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성경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 일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위기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만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온 가족들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망치는 이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은 하나님 집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 집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 강조하기를 창세기 3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 일행을 추격한 자를 다 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쫓아오는 크고 작은 각가지 문제들, 예배가 회복될 때에, 단을 쌓을 때에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멜산의 희생제물인 이 자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다. 무슨 피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단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이 주어집니다. 갈멜산에 희생제물이 있는 피의 제단, 이곳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제단은 가족들을 살리는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늘을 여실 때 언제 여셨습니까? 제단이 회복될 때에 내 가족이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멜산의 이 제단에 희생제물이 된 이 제단에 흘린 이 피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축복합니까? 구원을 축복하셨습니다. 구원의 제단, 기도 응답의 제단, 가족을 살리는 제단, 구원의 제단이 바로 갈멜산의 희생제물이 있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의 피가 있는 이 제단은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축복을 주셨습니까? 능력의 제단입니다. 갈멜산의 희생제물이 있는 이 제단, 피 흘린 이 제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의 제단에서 이 제단이 회복될 때에 이 제단은 능력의 제단이 됩니다. 이 제단, 피 흘린 희생제물이 있는 이 제단은 또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마귀를 때려잡는 제단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제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한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상신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우상들을,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은 지도자들인데 엘리야 혼자서 이 사탄 마귀의 무리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 제단은 분명 사단 마귀를 이기는 제단입니다. 피 흘린 이 제단, 희생제물이 있는 이 제단이 회복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피의 제단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이 피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민족이 살아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회복될 때 민족이 살아납니다. 우리 민족이 갈멜산의 주여 민족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 민족도 예배가 회복될 때에,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무너진 첫사랑의 제단이 회복될 때에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제단은 또한 어떤 축복이 주어진 제단입니까?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제단입니다. 단 한 가지, 제단이 회복될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이 제단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희생제물이 죽은 이 제단이 흐르는 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제사를 지내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한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제단은 소망의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생명의 제단입니다. 제물의 피, 오늘 분명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 제물이 있는 그 제단에 내가 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제단은 소망의 제단이 될 수 있으며 생명의 제단이 되며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불이 내리는 제단입니다. 축복의 비가 내리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 또한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희생 제물이 죽은 이 제단에 희생 제물의 피가 흐르는 이 제단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제단에 서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저주가 물러가 버립니다. 다시는 하늘이 닫히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축복의 비가 그쳐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내 가정이 이러한 가정, 이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제단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제단은 어떤 또한 축복이 있습니까? 이 지생 제물이 있는 피 흐르는 이 제단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희생 제물이 있는 이 제단 앞에 피가 흐르는 이 제단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 제단은 믿음의 제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상 18장 4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비는 언제 내렸습니까? 열왕상 18장 45절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1절에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비는 현실적으로 한 방울도 내린 것을 보이지 않는데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이런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이런 축복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삭막한 환경인데 목은 타들어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갈증의 연속인 내 가정, 하루에도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뇌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보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아니면 하루에도 여러 번 되뇌이고 싶은 것은 자살하고 싶고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싶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서 있는 현실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엘리야 귀를 가진 사람은 이 고난인 가운데서 환난 중에도 내게는 반드시 축복의 소리가 들려오는, 계속해서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현장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귀에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는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소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축복이 오는 소리,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소리, 평화의 소리가 들리는 이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갈멜산에 제단이 수축되면서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이 제단에서 피가 흐르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따라서 대신하여, 대신하여, 그게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분명 하늘이 닫혀버리고 죄 때문에 산천 초목이 다 말라 죽어가는 이런 엘리야 시대 때의 이 모습은 오늘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보았더니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의 제단에 오늘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제물은 누구입니까? 마치 갈멜산에서 죽은 이 희생제물은 희생제물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피가 흐르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피 흐르는 이 제단에 희생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피가 있는 희생제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가 있는 예수의 피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분명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곳이 어딘가요? 피가 있는 제단. 그것은 곧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 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찬양하며 가장 경배하며 가장 높임을 받으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제단이 수축되어야 됩니다. 수축된 이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제단에 희생제물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그곳에 피 앞에 갈멜산의 제단에 희생제물의 피 앞에서 제단이 회복되어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를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이 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이 회복될 때에 반드시 15가지 축복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제단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부터 십자가 앞에서 흘리신 그 피 오늘 그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쫓겨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오늘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제단이 수축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살아납니다.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자리는 분명 소망의 자리이며 생명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로 나갑니다. 오늘 내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그 앞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서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축복의 피가 내리는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무너졌던 십자가, 비뚤어진 십자가 내 앞에 주여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피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물러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갈멜산의 제단이 회복된 죽은 희생제물 앞에서 그들 제단을 회복하고 제산을 지내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조명합니다. 오늘 그곳은 분명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우린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강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강조하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보다도 몇 배, 몇 백 배, 몇 천 배, 몇 만 배 더 위대하신 일도 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도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부딪힐 때에 무덤 속에 주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썩은 냄새나는 부패버린 시체가 살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보다도 그 사건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표적이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왜 첫 번째 사건으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곳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주신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만찬석에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주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바닥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포도주가 바닥나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주신 포도주는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내고 퍼내도 포도주가 모자라질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곧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구원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구약의 제사인은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같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어간 희생제물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은 피 흘린 일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어간 수많은 희생제물들이 흘린 피는 완전한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늘 모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서 이 포도주는 바닥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히 속죄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듯이 나는 십자가를 수축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마다 예수 피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예배의 대상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결코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분명 나는 우리 하나님 계신 이제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분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수많은 배들이 이 지상에 있었습니다. 큰 배, 작은 배, 화물을 실어 나른 배, 사람을 실어 나른 배,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배는 한 척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 배 타야 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대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타라는 이 노아의 방주, 입에 타야 구원이 있습니다. 입에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입에 타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입에 타야 하나님 보호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보호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있던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리고성에 단 한 가지 구원의 표적은 붉은 줄을 창문 밖에 매야 됩니다. 기생 나합의 집에 붉은 줄이 매여졌습니다. 이 붉은 줄이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방주도 한 척, 사닥다리도 한 개, 구원의 붉은 줄도 한 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하나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방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가장 축복받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 한 사람 이 제단이 회복되어서 오늘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 제단 앞에 서 있다면 희생 제물에 흐르는 피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납니다. 나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